네, 이것도 불황 탓인가요? 올해 800만 관중을 목표로 한 프로야구의 인기가 전만 못합니다. 추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팬들의 발길이 뜸해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성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 흥행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WBC 조기 탈락에 실망한 팬들의 시선은 류현진과 추신수가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로 쏠립니다. 실제로 오늘 잠실구장엔 이처럼 빈 좌석이 넘칩니다. 아직 시즌 초지만 지난해에 비해 관중 수는 15%나 줄었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북한의 안보 위협 등 뒤숭숭한 외부 요인도 많은 데다 이젠 야구 인기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날씨가 풀리게 되면 좀 더 관중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예년만큼은 계속 만원사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관중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남탓만 하기엔 경기 내용 역시 문제입니다. 제구력을 못 갖춘 투수들은 볼넷을 남발하고 수비에선 고교 야구에나 나올 법한 실책이 쏟아집니다. 경기당 실책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줄곧 인조잔디에서 했던 이 선수들이 천연잔디에 대한 어떤 적응 이것이 그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윤성민 등 리그를 지배하던 특급 투수들의 빈자리도 큽니다. 에이스는 외국인 선수 차지. 스타가 없으니 흥이 나지 않습니다. 이딴 악재에 흥행 적신호가 켜진 국내 프로야구. 내우회환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성민입니다.